긴장성 기흉이 발생하면 심한 경우에는 기흉이 발생한 쪽의 폐가 완전히 쪼그라들어요. 그러면서 심장과 반대쪽 폐까지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심한 호흡과 청색곤란 그리고 사망까지 이룰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 K입니다. 젊고 마른 남자부터 나이가 많은 사람까지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흉,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벼운 호흡곤란부터 흉통까지 여러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각양각색이지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생활이 힘들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재발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미 해당이 되시는 분들부터 아직 기흉이 발생하지 않은 분들까지 오늘은 이 기흉이라는 질환이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고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흉이란 폐에 구멍이 생겨서 공기가 새어나와서 이 공기가 흉막강 내에 고여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흉막강이랑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흉벽 횡경막 종격동을 덮고 있는 벽측 흉막과 폐를 둘러싸고 있는 장측 흉막으로 둘러싸인 공간의 의미예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소량의 흉수만 들어있어야 되는 이 공간에 공기가 차는 것을 기흉이라고 부릅니다. 기흉은 원인에 따라서 저절로 발생한 자연 기흉과 외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외상성 기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자연 기흉은 1차성 자연 기흉과 2차성 자연 기흉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자, 1차성 자연 기흉이 여러분이 이제 흔히 들으신 기흉에 해당이 되는데 질병이 없는 10대에서 30대 사이의 키가 굉장히 크고 마른 남성에서 잘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폐의 표면에서 풍선처럼 부푼 폐 기포가 저절로 터지면서 구멍이 발생하고 그 구멍을 통해서 우리가 들이마신 공기가 흉강으로 새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흉강에 공기가 차는 겁니다. 폐기포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성장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했다라는 가설도 있고 그리고 흡연으로 인해서 발생 위험률이 올라간다는 결과들이 있어요. 1차성 자연기흉의 90%가 흡연자라는 보고가 있어요. 그리고 여성 흡연자에 있어서도 기흉이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흡연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성 자연기흉인데 이 2차성 자연기흉은 1차성에 비해서 좀 더 고령에서 발생합니다. 전형적으로 50대 이상에서 발생하고 천식이나 폐렴, 폐결핵,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기존 폐질환이 있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폐암 환자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2차성 기흉은 기존의 폐와 관련된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외상성 자연 기흉이에요. 외상성은 말 그대로 이제 외상을 입었는데 폐 쪽에 외상을 입은 거죠. 그래서 기흉이 발생하는 거예요. 보통 교통사 사고나 흉곽 손상, 뾰족한 것에 찔리거나 침 같은 걸 맞았을 때 그런 경우에 폐가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손상을 받으면서 기흉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외에도 낙상으로 인해서 갈비뼈가 골절되는 경우에도 이 기흉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다르게 의도치 않은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증상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긴장성 기흉입니다. 이 긴장성 기흉은 자연 기흉이든 외상 상성 기흉이든 어쨌든 이런 기흉이 일단 발생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 기흉 상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악화가 될 때 발생하는 상태예요. 즉각적인 응급 조치가 필요한 상태인데 일반적으로 폐의 표면에 구멍이 나면서 기흉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경우에 공기가 이제 흉강으로 나오면서 폐포가 찌그러들기 때문에 폐에 발생했던 구멍도 쪼그라듭니다. 그러면 이 공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약간 공기하고 흉강에만 고여 있는 그런 상태가 일반적인 기흉이에요. 그렇지만 아주 드물게 이 구멍이 막 막히지가 않고 공기가 계속적으로 새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 환자가 숨을 들이마실 때는 공기가 슉 하고 흉강으로 나가고 그러면서 내쉴 때는 공기가 이미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폐 안에는 공기가 없으니까 이 빠져나갈 공기가 없어요. 결국 흉강 내에 계속 공기가 축적이 되고 그러다 보면 흉강의 압력이 점점 올라가면서 이 흉강에 있는 공기 압력 때문에 폐와 심장을 한쪽으로 슬슬 밀어버리게 됩니다. 이 상태가 긴장성 기흉인데요. 긴장성 기흉이 발생하면 심한 경우에는 기흉이 발생한 쪽의 폐가 완전히 쪼그라들어요. 그러면서 심장과 반대쪽 폐까지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심한 호흡과 청색곤란 그리고 사망까지 이룰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상태까지 가는 건 이제 상당히 위험한 상태죠. 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운은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증상은 사실 비슷한 편입니다. 흉통과 호흡곤란이 있을 수 있어요. 이 흉통의 특징은 운동과 관계없이 발생하고 갑자기 날카로운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호흡곤란은 기운이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기저폐질환이 있는 경우에 점점 더 악화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기운이 진단된 이후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기운이 발생하면 이제 대부분 입원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우선 기운의 양이 적고 별다른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일같이 엑스레이를 찍어서 기운이 커지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를 안정시키면서 산소치료 정도를 함으로써 기운이 저절로 흡수될 수 있게 그렇게 자연회복의 경과를 관찰하는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경우겠고요. 다만 이제 기운의 크기가 작을 때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운의 크기가 크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런 경우라면 흉강을 천자하거나 흉관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흉강천자는 이제 주사바늘을 이 기운 쪽에 찔러서 이제 공기를 빼내주는 것을 얘기하고, 흉관삽입은 큰 관을 삽입을 아예 시켜서 공기를 쭉 압력 차이로 공기를 쭉 빼내는 걸 얘기해요. 사실 근데 이 흉관삽입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물이 담긴 특수한 용기에 연결을 해서 공기를 뽑아내서 폐를 이제 펴주는 거죠. 흉관삽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운이 큰 경우에 해당이 되고 또 즉각적인 좀 효과를 조금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흉관삽입을 해야 되는 경우는 제가 이제 표로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흉관을 삽입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공기가 새서 기운이 계속적으로 남아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부위를 막아줘야 됩니다. 그 방법으로 쓰이는 게 흉막 유착술이에요. 흉관을 통해서 약품을 투여하는 방식인데 기운이 발생하는 공간인 그 흉강 자체를 딱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들러붙게 만들어서. 그런데 이제 이런 걸로도 안 된다, 그럼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계속적으로 재발하는 기운인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연 기운의 재발률이 거의 한 40-50% 됩니다. 두 명 중에 한 명은 계속 재발한다는 얘긴데 첫 발병 이후에 2년 이내에 재발한다는 특성이 있어요. 사실 이제 흉관 삽입은 관을 삽입해서 그때 발생한 이 시점에 발생한 기흉을 해결해 주는 효과는 있지만 재발을 예방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수술을 하면 이 터져 있는 기포들을 좀 제거함으로써 이 기흉의 재발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수술을 하지는 않고 공기 유출이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되거나 재발성 기흉이 생긴 경우, 그리고 폐 양쪽에 동시에 기흉이 생겨버렸거나 엑스레이상 너무나 큰 공기 주머니가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에 수술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런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잖아요. 그런데 기흉은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 방법이 사실 특별히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해볼 수 있는 건 금연이에요. 특히나 젊고 마르고 키 큰 남자에 있어서는 위험 요소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젊고 키 크고 마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금연이 사실 필수적이죠. 더군다나 기흉이 발생한 환자에서 흡연을 하면 재발 위험률을 올리기 때문에 기흉이 이미 발생한 사람은 특히나 금연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기흉이란 질환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발생하는지, 어떤 사람에 있어서 많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해결 방법이 있는지,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러한 기흉은 이제 갑작스럽게 발병하는 질환인 만큼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고 마르고 키 큰 남자 흡연자에 있어서 내가 흉통이나 호흡곤란이 발생했다, 그런 경우라면 한 번쯤 나 자신의 증상을 의심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오늘 이렇게 기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